예, 어제 장이 그 CPI가 나오면서 조금 예상치가 3.2였는데 3.4 정도 나왔죠. 그래서 조금 놀라운 지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년에 비해 올해는 되게 예측치보다 다른 예측치가 다른 결과가 나와서 시장이 좀 놀래서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말아올리는 형태가 됐는데, 이 말아올리는 형태가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적인 연준의 이런 발언들이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뭐 아래로 규정이 빠졌다가 다시 또 플러스로 마무리된, 보합권으로 마무리된 이런 모습은 여전히 시장에 돈이 어느 정도 많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다만 그 러셀이 지금 0.78% 빠졌잖아요. 물론 말아 올리긴 했지만, 그래서 시장 전체가 약간 그 상승의 폭이, 힘이 약간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저도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어제 72.85달러라고 해서 이제 1.15% 올랐는데, 지금 유가 채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게뭐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이 될지 안 될지는, 되는 거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반면 지금 이제 그 긴장 관계가 조금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어요. 방금 제가 트윗도 날려드렸는데 영국에서 이제 폭격 준비를 오더를 오솔라이즈 승인을 한 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긴장 관계가 조금 지정학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모습들이 지금 오일 가격을 계속 부추기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어제 1.3% 빠지면서 지금 4% 아래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시티은행 쪽에서 굉장히 글로벌적인 정세, 글로벌적인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 섞인 최근에 발언을 내비치긴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뭐 지금 빠지는 금리가 과연 이제 물가가 빠진 금리인지 아니면 정말 우려 섞인 금리인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이제 충돌하고 있는 이 시점이지만, 네, 어제 물가가 올랐는데도 빠지는 거 보면 그 물가 하락으로 인해 빠진다기보다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물가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전체적인 하향 추세 속에서 뭐 간간이 있는 뭐 튀어오름 뭐이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시장이 놀랄 만한 일이긴 하죠. 예측치보다도 보니까. 다행히 뭐 어제 빠진 거에 비해는 덜 빠지고 그래도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가 CPI가 이제 예전같이 큰 어떤 지표의 힘을 가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그래서 가장 어제 좀 관심이 많았던 것은 어제 한국장도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어제 상한가 간 것들 보면 뭐 두나무 지분들을 담고 있는 뭐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두나무 지분들 많이 담고 있어서 어제 막 상한가, 그 비트코인이 어제 많이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빠질 거다라고 예측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제 ETF 생기면 아무래도 호재가 이미 소멸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예상대로 1% 어제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49,000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 미쳤구나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되돌림. 이 리트레이싱이라고 하죠. 리트레이싱을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12월 CPI 다음 슬라이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결국 전년 대비 지금 3개월 만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식품을 제외한 지금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서비스 물가 쪽으로 지금 많이 좀 물가가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물가뿐만 아니라 지금 주거비도 지금 전년 대비 6.2% 상승해서 지금 핵심 가격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물가가 약간 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연준 의원들 입장에서는 3월에 과연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이건 지표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다,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번 12월 CPI였던 것 같습니다. 경계는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그 점에는 정말 동감하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물가가 빠진다고 예측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그 70년도나 그때 오일 쇼크 났을 때, 2차 물가 파동이 났을 때도 결국 사람 역사는 뭐 반복된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선반영이 다시 물가 상승까지도 이어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 연준에서는 되게 경계하는 모습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최근에 페드 스픽스를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어제도 이제 클리블랜드 총재죠, 로레타 베스터 총재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3월 금리 인하는 이제 시기상조다,
라고를 말을 했고, 정책자들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 그 말은 금리를 좀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그래도 의미 있게 봤던 말 중에 하나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QT 속도 조절을 나서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사실 이 총재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금리를 내린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쵸. 다만 속도 조절한다라는 컨센서스는 다 동일해요, 지금. 그런 그쵸. 점들이 시장이 지금 10년물 금리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TLT나 뭐 TMF 가지신 분들은 많이 지금 좋은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 반환되면서 지금 장단기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차라고 하죠. 2년물과 10년물 금리 차이가 굉장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게 어쨌거나 0으로, 0 이상으로 가면 이제 경기 침체를 벗어났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되게 빠진 지는 엄청 오래됐어요. 마이너스 거의 뭐 지금 보시면 거의 90까지 뭐 이렇게 내려간 적도 있었는데 100까지 넘은 적도 있었는데 이게 33까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축소, 이게 처음으로 0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그 확대폭이 커지면 오히려 그때는 되게 그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보다는 그 이후에 거를 먼저 반영하고 있는데 이 BPP가 결국 0BP로 가는 이 시점이 결국 그 어떤 트리거가 일어나기가 좀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한 7번 중에 5번 정도는 그런 트리거들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되돌림 진행되는 중에.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런 지표들을 조금씩 좀 바라보면서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보면 뭐 모든 그 경제 지표가 약간 되돌림 현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돌림일지 아니면 리버설로 갈지 그거는 이제 좀더 봐야 되겠지만 약간 에너지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되돌림 현상으로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시장에 대비해서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딱 예측치에서 오차 범위로 한뭐 1에서 2% 정도로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지표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걸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랑 AI 쪽만 엄청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역사적 최고가를 뚫고 그쵸. 550불까지 뚫었어요. 와, 미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예. 있어요. 매일 신고가예요. 21년도, 그 20년도, 21년도 테슬라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 AI의 산업에 대한 이 확장성과 이 테마에 대한 이 모습들을 분명히 인지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애플이나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마 네네. 대표님께서, 노바님께서도 추후에 말씀해 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차 아무래도 전망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측면이 그런 리스크를 좀 확대시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네네. 지금 이제 그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테슬라 전망 부탁드립니다. 예, 전문가님, 쇼쳐야 하나요? 물어보셨습니다. 전문가는 테슬라가 어떻게 보시나요? 요새 주기적으로 이렇게 차트도 저도 보곤 하는데 테슬라가 지금 많이 좀안 좋아 보이긴 해요. 지금 아까 뒤에서 나오지만 지금 임금 인상도 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네. 비용적으로 축소를 시켜야 될 지금 실정에서 오히려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기차 수요는 굉장히 줄어들면서 실적이 과연 얘네들이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물음표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완전한 느낌표죠. 지금 뭐 PR 따져버리면 엄청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나올 때마다 비트를 하면서 그걸 충족시켜주고 있는 사람들의 엔비디아구나, 갑비디아구나라고 하지만 테슬라는 많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계속 외치겠지만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지금 봤을 때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긴 하죠. 자, 예.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나요? 이거는 그 지금 회사 방침상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시죠? 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자, 얘기할 비트코인은 수 없다. 아, 이거 잘 새겨들으시면 됩니다, 주님. 예, 개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나요? 얘기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알아들으셔. 알아서 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아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더 보시면 지금 예. 피어의 그리드 지수 보면 70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좀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엔비디아가 좋은데 왜 이게 그리드가 더 줄어들었지라고 하지만 다른 주식들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며칠째 그래요. 솔직한 말로 지수가 올라가 있어도 다른 주식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별로예요. 다 근데 웅장세븐 얘네가 다 지수를 끌어올린 거지. 어센딩하고 디센딩 그 내려가는 그 비율을 보면 지금 디센딩이 훨씬 많습니다. 어센딩보다. 물론 이제 52주 최고가 치는 아이들이 오늘도 보면 상당히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된 애들은 엄청 잘 돼. 안된 애들은 지금 죽을 쓰고 있죠.
작년 4월에 코스닥 보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에코 프로가 굉장히 올라갔었잖아요, 2030 쪽이. 지금도 AI 쪽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쏠려 있고, 이게 더 뭐, 이제 그때도 에코 프로가 더 올라간다 해서 진짜 실제로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를 반영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테크놀로지랑 에너지 쪽은 물론 올랐지만 이제 다른 쪽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쪽은 뭐 계속 빠지고 있고 금융 쪽도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편향적이죠. 지수가 전체적으로 편향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음 테크놀로지가 제일 세네요. 그죠? 어쩔 수 맞습니다.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테크놀로지 0. 지금 5% 올랐죠. 지금 지수가 전부 CPI 때문에 하락하는 와중에도 그걸 알아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잠을 자지만 한 미국 주식 하다 보니까 한 2시간마다 좀 깨는 것 같아요. 직업상 이게 잠을 잘못 자요. 그래서 중간에 12시에 10시에 11시에 자게 된다 하면 뭐 1시에 깼다가 3시에 깼다가 5시에 깼다가 6시 5시 50분에 깨서 장의 마지막 흐름까지 보는데 방법이 아 있어요, 이게 김지옥 PD님. 잠이 안 오죠. 유진증권에서 여기에 연락사무소라는 걸 하나 차리면 그때 오시면 아, 되죠. 너무 좋다. 내가 미국에 가면 너무 좋을 텐데. 네. 뉴욕이나 동부 쪽에, 동부 시간에 맞춰서 일해야 되니까 동부 네, 쪽에 맞습니다. 연락사무소 하나 만들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좀 유명해지고 좀잘돼 보면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징 종목 한번 볼까요? 지금 한번 보시면 비트코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거래 대금이 20억 달러 상회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자금들도 들어왔고 다만 코인베이스나 뭐 마라, 리오트, 뭐 MSTR 같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빠졌어요.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그래서 호재를 반영한 거죠. 선반영했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것그 정리가 한번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같습니다. 계속 올라갈 순 없죠. 다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나 이런 판때기를 갈아주는 곳이 오히려 돈을 더벌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 ETF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품들이 생겨나면서 결국 돈을 버는 곳은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그 거래소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증권사나 회사들이 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가 만약에 괜찮아요. 그래프가 지금 제가 봤는데 이 보호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차트로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도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주식이고 작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을 때 물려있는 분들한테는 그냥 저는 좀 사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좀 물타기 개념으로 좀 사셔라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좀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느꼈을 때는 이게 장기성으로 바라봤을 때 기술 자체가 정말 이게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충분히 그냥 뭐 걱정 주가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하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특히 미국 주식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시티은행이 어제 1.8% 빠졌는데 앞전에 그 미국 아까 채권 금리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좀 익스포저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뭐그 러시아나 뭐 이런 전체적 리스크에 대한 비용들이 3분기 손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시티 거대 시티 은행 같은 곳에서 손실이 나게 된다는 얘기는 다른 지방 아래 은행에서도 분명 이런 거를 말은 안 하겠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맞습니다. 가진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지정학적 위험 그리고 정치적인 위험이 지금 아르헨티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러시아도 이제 정치적 불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죠. 그런 것 같고 최근에 이 금리가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태양건설 리스크가 존재하죠. 이 미국 빼고 다른 나라를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게 이제 마지막에 터질 때가 이제 거의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거를 미국만 금리나라를 낮춰주면 사실 다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지속할 건가? 고금리를 이게 올해 가장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이 아마 테슬라 얘기일 것 같은데 그 허츠죠. 4.3% 어제 빠졌고 테슬라도 2.5% 빠졌습니다. 그래서 허츠
경우는 수요 감소를 이유로 이제 전 세계 전기자동차의 3분의 1이 지금 판매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방 수요가 꺾여버리니까 이제 아래 수요도 꺾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고, 지금 테슬라 자체도 굉장히 좀안 좋죠. 그래서 이게 또 역으로 보면 또 굿바잉 체스 같은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 분명 이전 저점이 한 100달러, 130불 이 정도였기 때문에 여전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게 끝인가요? 이쪽이 끝이죠? 대표님 질문 하나 주신다고 하셔서. 아,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 있지 않습니까? 그 현물 ETF 관련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지금 안 된다, 불법이다,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 그래도 어제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비트코인 ETF 나와서 자기도 좀 매수할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이게 매수할 수 없는 이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SEC 결정이 나서 이 ETF가 생긴 거지만, 저희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는 아직 그 기초자산으로 이게 범주로 아직 비트코인이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법적 성격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취급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금 약간 ETF를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소마다 다 일물일가 원칙이라고 하죠. 다 거래소마다 가지고 오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ETF가 형성된다고 해도 문제는 한국에서는 다 가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지금 미국도 것들이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다 다른 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린 게 비트코인이 무슨 금융자산으로 자꾸 뭐 SEC라고 이름이 자꾸 붙고 뭐 크립토커런시라고 붙으니까 그런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현물 혹은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 원자재라는 거예요. 원자재 같은 거, 기초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 은, 뭐 곡물, 뭐 이런 거, 석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현물이나 선물은 나중에 누군가 끝에는 그 물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그런 어떤 건데 이게 그냥 뭐 금융자산을 내가 트레이드하는 거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SEC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SEC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처음에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야, 니네가 선물까지 했는데 현물은 왜안 되냐? 지금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이 커져서 이런 거죠 사실. 그죠? 엄청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KB증권에서 나오는 연구원 어제 보고서를 보니까, 그 이제 어쨌거나 ETF 승인 났다는 거는 이제 전통 금융시장 안에 일단 틀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품이 생길 거겠죠, 이제 앞으로. 예. 그래서 파생 상품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사실 이제 뭐 선물 거래, 뭐 원자재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선물 하시는 분들 사실 이게 투기죠. 어떻게 보면 거의 투기적인 성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그 물건을 내가 그 오이를 갖겠다, 내가 뭐그 금을 갖겠다 이러고서 지금 거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가 뭐 거래소나 이런 금융의 주관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승인을 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에서도 충분히 ETF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